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그 뭐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작업실을 요즘 잘 안 가요. 요즘 스케줄이 많아서 제가 혼자 작업하는 건 거의 못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 친구 중에 민기라는 애 방입니다. 뭐 찍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내쫓고 여기서 찍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사실 요즘에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팬콘서트를 준비해야 되니까 사실 오늘 첫 합주 날이에요. 뭐 합주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연습 날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가장 중요한 분이 안 오고 계셔서 시간도 남는데 우리 게스트 분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요. 단독 공연이 처음이라서 되게 설레는데 그만큼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걱정이 많이 돼서. 근데 전화를 진짜 안 받네. 진호랑도 맞춰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되게 큰일 난의 연속이네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잘 나와요 공연이. 나 좀 누울게요. 저 사실 잘 안 앉아 있어요. 너무 근데 약간 인간극장처럼 나오지 않겠지? 게스트들이 다 전화 안 받아요. 그 이유 큰일 났어. 이제 그냥 공연 때 게스트가 없는 걸. 야 문아 너가 올라와서 이렇게 드럼 쳐라. 우리 매니저가 드럼 전공이에요. 내 드럼이 없다 참고로. 뭐라도 해야 돼. 전화 둘 다 안 받네. 동민이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야 오늘 난리구나 아주 그냥. 요즘에 살 뺀다고 진짜 제가 술을 잘 안 먹었거든요. 우리 팬들 아실 거예요. 제가 술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 술 안 먹었어요. 여보세요? 그래 그래 알았어. 야 끝나고 뭐 먹을지 좀 생각해봐. 양말은 안 나오고 계세요. 양말이 제가 잘못 빨아가지고 파래져가지고 이게 원래 하얀색 양말이었고. 그럼 꼭 찍더라. 그래 찍어라. 이게 제가 잘못 빨았어요. 이거 이제 나 큰 실수를 했어.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양말이 아니고 사실은 되게 뜻깊은 게 제가 음악을 할 때 한 번쯤은 다 거쳤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인연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컨셉이 여러분들 이거 비하인드니까 나중에 보시겠지만 둘만의 약간 뭐랄까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가서 이제 그거 사운드 체킹 좀 해볼까? 아유. 방은 이제 넘겨줄게. 제가 생각한 거는 첫 번째 곡을 그 찰리푸스 곡으로 하고 네. 내가 이제 고민인 건 그거지. 브릿지에서 끝냈으면 좋겠어. 첫 번째 곡은 찰리푸스 노래. 일단은 팬 콘서트잖아요. 팬분들의 니즈가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은근히 제가 SNS나 이런 걸로 라이브를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좀 적다고 되게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제 일상,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때려넣은 콘서트이기 때문에 저의 모든 걸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 포인트보다는 그냥 저한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시간 동안 저한테 그냥 몸을 맡겨주시고 귀를 맡겨주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무너져만 갔었던 지난 날들 내게 기대어도 돼. 이게 좋다. 네, 이걸로. 오케이.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떨리네요. 솔직히 어제까지 실감이 제대로 안 났었는데 떨리네요. 어 뭐지? 시험 게임 때 더 떨리는 것 같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또 저 첫 팬 콘서트를 축하해 주신다고 팬분들이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첫 번째 개인으로 하는 팬콘서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형규 형이 부탁을 해가지고 당연히 사실 전 저한테 부탁 안 하면 서운할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마음으로 형규 형 축하해 드리려고 그리고 또 게스트로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오늘 열심히 노래하고 가겠습니다. 형규 형이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요즘 너무 바쁘셨던 것도 있고 오랜만에 또 팬분들 보는 자리라서 다이어트를 또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좀 헬스케이프에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확실히 살이 빠지니까 훨씬 더 잘생겨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너무 더 보기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9월 5일에 울퉁불퉁이라는 신보를 발매를 앞두고 있는데 영상도 너무 마음에 들게 찍어서 나올 준비를 기다리고 있고 음악이야 뭐 당연히 마음에 제 마음에 드니까 나오겠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 노래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형규 형 팬콘서트 오늘 하루 관람하러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형규 형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주혁이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저 빛나는 유리병에 작은 안개꽃처럼 위 아래 너의 손을 잡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널 많이 좋아하나 봐 이런 맘 먼저 들킬까 표정을 감춰 거의 방송국이야.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이주혁이고요. 오늘 이쪽도 하고. 안녕하세요, 이주혁입니다. 두 번씩 얘기해야 돼? 네. 박현규 선배님의 오늘 하루 공연에 게스트로 왔고요. 형이 부르면 와야죠. 오늘 그래, 노래 두 곡 진심을 담아서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화이팅. 나도 와. 두 번째 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규 형이랑 같은 멤버 현석입니다. 현규 형 응원하러 왔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떨려요? 어. 아니 진짜 흥강흥강 거려가지고 옆에서. 여기 페페인데 여긴? 아, 심장이 왼쪽이었구나? 까먹었네. 안경 쓸 거예요 이거 오늘? 어 맞다! 형 이따 싱어게임 레퍼토리 하거든? 그때 이거 써. 아, 오르막길. 그때 그 안경이에요? 어. 알이 없는 거네. 어. 전설의 그 안경. 진짜 이...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쓴다. 아 떨린다. 형 잘 안 떨려나요? 아 너 떨려. 왜? 왜 떨릴까? 왜 떨릴까요? 처음이라 그랬죠 근데. 어. 그래서 그것도 있죠. 아 그것도 있는데 사실 그 피아노 한 대로 가는 게 좀 빡세긴 하더라고. 깔고 리허설 너무 빡세게 했나 좀 약간 불안한데. 아까 대충 하던데? 좀 가라! 갈게요 이제. 아, 그래. 괜히 부른 것 같아. 되게 알차. 오늘 약간 컨셉이 그거야. 니네가 알고 왔네. 내 작업실에 있는 거야. 내가 연습실이자 작업실 있는 내 방에 있는 건데 니네가 찾아오는 거야. 근데 한 명씩 다 들어와 봐. 아... 들어와서 누워도 돼. 네. 쟨 진짜 놓는다. 놓으실 거야. 쟨 진짜 놓고 발까지 올린다. 내가 볼게. 오! 어떡해. 뭐야? 몇분 안 남았어. 얼마나 남았는데요? 42분. 5시 시작이잖아. 이러는 거 아니야? 기만처럼 화이팅 해요.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가 보아. 유리병에 내 눈물을 전해요. 싱어게인 댓글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아, 37호는 MR에 왜 게임을 주지? 목소리가 좋은데? 목소리 더 잘 들리게 할 순 없나?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중에 내가 이거 끝나면 한 번쯤은 꼭 그런 공연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됐네요. 근데 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셨네요.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코너가 37호가 올 준비가 됐거든요. 진짜 이한경이에요. 항상 그 코러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추억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사랑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고지고 된 나를 택한 그대여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못해도 꿈꾼다. 서러워 나온 눈물이 어디선가 널 부르고 처음 너를 만났던 우리가 생각이 나. 이제 다 잃은 것만 같아 너란 사람이 참 그립다. 저는 내 곁에 돌아오지 않겠지만 불러본다. 어디쯤일까 한참을 걸었다
이제 싱어게인 2에서 37호 박형균 인간의 제일 친한 73호 이주혁이 공연을 하겠습니다. 아, 제일 친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망설이면서 하면 이게 진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아, 제 맘대로 막 할 순 없으니까 쌍방해야 되는데. 예. 아, 전 친하죠. 무대 올라가기 전 되니까 막 떨리더라고요. 근데 형경이 소개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미아라 사라지고 이렇게 해갖고 좀 많이 떨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넌 지금 게스트하러 온 거야? 나 욕하러 온 거야? 뭐야? 지금 부른 노래 뭐예요? 부른 노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것도 다 했는데. 나 갈게 그러면.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제 첫 번째 콘서트, 넌 콘서트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럴 건 가라.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듣고 있었는데 아직 부족해요. 아직 부족해요? 네, 에너지가. 아, 이게 팬들이 한 120%라면 당신은 지금 한 80%? 이게 다 뒤를 위한 네. 저만의 이제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네, 형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네. 저는 공연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로 약간 뭐랄까 어디서 하든 제 지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즉석해서 뭘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부탁한 적이 없어요, 노래를. 근데 아, 나 한성의 노래도 좀 듣고 싶은 거야. 동민 씨 이거 진짜 저희 상의 안 된 거예요. 가사 기억나요? 진짜 하는 거였구나. 얘도 지금 상의 된 게 없어. 그냥 표정 보세요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뭔가 느낌이 달라진 너의 표정 여자 사람 친구 변하기만 했다 내가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엄청 떨었어요 저기서. 근데 첫 곡 하는 거 보고 역시 말은 뒤에서 엄청 떨린다고 막 해서 아 나 어떻게 너무 떨려 막 심장 벌렁벌렁거려 이래놓고 들어가 놓고 또 잘하니까 네 역시 다 잘하잖아요. 다 잘해. 내 맘대로 되는 일 하나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갑자기 차오르는 감정 견디기 힘들어 네가 밥 주는 어항에서 도망쳐 떳떳하게 내 여자라고 소개할래 사실 너 말야 상처 아파하는 게 겁이 났던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잡은 손 놓지 않을게. 일단은 일단 너무 이렇게 솔로로 제가 이런 공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팬분들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목이 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푹 쉬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 들려드리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박윤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 힘이 다 되면 아무도 없는 내 방 한켠 죽인 집 벽에 누구라고